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시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날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지명하여.
주여 불렀나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무리 살펴봐도 우리에겐 아무런 자격이 없고 또 우리에겐 아무런 조건이 없지만 오로지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고 이 자리까지 불러주셔서 우리의 그 말씀을 힘입어 주님께 담대히 나와 예배드리며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 기쁘거나 행복하거나 모든 그런 순간뿐만 아니라 홀로 눈물 흘리던 그 시간 또 세상의 소망의 모든 것이 다 끊어진 것 같은 순간 그 순간에도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주님을 이 시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께 나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만나러 나옵니다 그 사랑하는 자 주님을 부르신 자 그 자리 주님께서 부르셔서 이 자리에 나와 주님께 예배하며 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를 만나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세심하게 돌보아 주시고 우리가 홀로 울던 그 시간 세상의 모든 소망이 다 끊어져 아무것도 없다고 느끼는 그 시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우리 보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이 선을 이루시는 그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 주님을 만나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그 주님만으로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가 그냥 예배가 아닌 우리 인생 가운데 사건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심겨져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결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사건이 되게 하여 주시고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런 주님께 경배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아침 주님께서 저희를 깨워주시고 또 여건 허락하여 주셔서 또 한 사람 한 사람 지명하여 불러주셔서 이 자리까지 나와 주님께 예배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님 저희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일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주님을 이 시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말씀 선포하시는 라 목사님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을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사랑을 우리 목사님 입술 가운데 온전히 선포될 수 있도록 주님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생각을 붙잡아 주시고 새 영과 새 마음을 매일같이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 듣는 우리 모두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주님을 깨닫고 만나고 기뻐하며 그 말씀대로 살겠노라 결심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또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 예배 가운데 많이 나와 있습니다 주님 특별히 우리 자녀들 축복하기 원합니다 주님 믿기가 너무나 어려운 시절 하나님의 반대하는 허탄한 지식들이 너무나 넘쳐나는 이 시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만나기 위해 주님을 더욱더 알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 아이들 마음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항상 만져주시옵소서 항상 동행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 마음 가운데 사건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 아이들 마음 가운데 심겨져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보기에 부끄러운 일꾼으로 성장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사용하여 주셔서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새로운 영적 부흥이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신뢰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영광받게 합당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저 어제 오늘 날씨가 매우 추운데 또 이렇게 아침 일찍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날씨가 요즘 이렇게 새로운 말이 있더라고요. 사만사온이 아니라 사만사미라 그러더라고요. 3일 춥고 4일 미세먼지가 있다 그래서 사만사미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추운 게 더 나은 것 같습니다. 미세먼지 너무 힘든 것 같은데 막 추워서 좀 고생도 되지만 미세먼지보다 낫다는 그런 위안을 갖고 또 이렇게 하루하루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광고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끝나면 양평으로 아울리치를 떠납니다. 그냥 아울리치가 아니라 해피 뉴 이어 브레싱 양평이라는 멋진 제목을 갖고 양평으로 아울리치를 떠납니다. 2주간에 걸쳐 바자회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열심히 준비한 만큼 또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또 기도해 주시고 많이 또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9시부터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란윤성 목사의 생각 있기 라이브 방송이 유튜브로 진행됩니다. 지난주에 제가 인천 아울리치를 가는 바람에 못 들어가지고 어떤 내용인지 잘 몰랐는데 들리는 얘기하면 아주 재밌고 또 의미 있었던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이번 오늘도 9시부터 유튜브 다들 키실 줄 아시죠? 유튜브 키셔가지고 같이 방송 참여했으면 좋겠고요. 또 옆에 이렇게 채팅창이 있다고 하니까 채팅창에 궁금한 질문들 나의 뭐 인생에 관한 문제뿐만 아니라 뭐 신앙에 관한 문제 어떤 문제도 상관없다고 합니다. 라 목사님께서 아주 깊이 있게 그러나 또 이렇게 위트 있고 재미있게 그 모든 답변을 해주실 것입니다. 같이 보시면 이렇게 올리기가 어려우니까 같이 있더라도 각자 켜놓고 이렇게 보면서 질문을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들리는 얘기하면 라 목사님이 또 이렇게 특별한 선물들 이렇게 또 보내주셨다 그러는데 이번 주도 라 목사님 준비 아 예 라 목사님 연말에 이렇게 너무 많이 지출이 많으신 거 좀 걱정이 되긴 하지만 아무튼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27번째 시간 사건들의 본질입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 모두 한 목소리로 두 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오늘 사건들의 본질이라는 제목으로 라 목사님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Happy New Year. 새로운 한 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 남지 않은 이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또 새로운 한 해에 소망과 희망이 넘치기를 주님 선포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그 토요일 날 하는 9시 생방송에서 치킨을 쏘았는데 오늘은 그 메뉴를 바꿔서 피자를 쏘려고 합니다. 그래서 즉시 배달될 겁니다. 좋은 질문을 하신 분 다 좋은 질문인데 그냥 제가 드리고 싶은 사람 드리는데 이름 안 보고 좋은 시간이었어요. 지난주에 인생의 질문들, 삶의 질문들 제가 어찌 대답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냥 함께 우리가 나눈다는 자체에 보니까 다 똑같이 살더라고요. 제가 느끼는 건 사는 게 다 똑같다 이런 생각을 해요.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또 이런 곳 저런 곳 이런 상황 저런 상황 다 이렇게 만나게 되죠. 어떤 사람이 참 좋은 상황만 만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죠? 내가 떠난 것도 아닌데 사람이 떠나기도 하고 내가 또 간 것도 아닌데 어떤 곳에 가게 되고 내가 자초한 것도 아닌데 문제가 다가오고 문제가 오는데 어떻게 해요? 웰컴하지 않아도 내가 환영하지 않아도
오기도 하고 일어나기도 하고 기대하지 않았는데 일이 일어나고 여러분 우리가 기대한 것처럼 인생이 다 돌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조작하지 않는 이상 어떻게 그렇게 되겠습니까? 아, 네, 이 시점에서는 이런 좋은 일이 있겠다 하고 어느 장소에 갔는데 힘든 일들이 계속 있을 수 있고 또 어떨 때는 이제 죽었구나 하는데 또 거기서 또 새로운 일들이 생겨나고 마지막이다 생각했는데 거기서 새로운 시작이 되고 저는 그 박항서 감독 이제 베트남을 완전히 뒤집어 놓은 지난번 베트남 한번 갔을 때에 박항서를 아느냐 했더니 사람이 안다고 그 정도로 베트남에 우리나라 히딩크처럼 영웅된 그 사람의 이렇게 인터뷰를 본 적이 있는데 그 마지막 선택이 베트남이었대요. 한국에서 이제 그만하겠다 했는데 거기서 요청이 와서 그럼 한번 해보자 해서 테스트 받으러 가서 했는데 인생에 가장 꽃피는 시기가 되는 거죠. 그 누가 알겠습니까? 누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이런 곳 저런 곳 가게 되죠. 그게 다 비슷해요.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타이밍 있으면 내려가는 타이밍 있고 롤러코스터 같아요. 이렇게 롤러코스터 타보셨어요? 이렇게 그게 올라가야 내려갑니다. 내려가야 또 올라갑니다. 이게 그러니까 올라갈 때는 기계 힘으로 안 올리고 이렇게 체인으로 끽끽끽끽끽 올리다가 뚝 떨어지는 에너지로 쫙 내려가다가 다시 그 내려간 에너지로 올라갔다가 또 정점에 다다르면 또 내려갔다가 또 올라가고 이제 사는 게 그런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자녀들이 와 있는데 사는 얘기를 해서 좀 미안하지만 이게 살다 보면 우리 자녀들도 살다 보면 내가 원한 사람만 만나는 게 아니에요. 원치 않아도 만나게 돼요. 나는 이런 선생님을 만나고 싶어요 했는데 딱 담임 선생님이 됐는데 기대와는 다른 선생님이 와 계실 수 있고 나는 이런 짝을 만났으면 좋겠다 짝꿍 했는데 전혀 다른 짝꿍이 와 있을 수도 있고 나는 이런 곳에만 가고 싶어요 했는데 그런 곳에 가지 않고 다른 곳에 갈 수도 있고 그리고 나는 이런 학교에 가고 싶었는데 그 학교는 나를 반기지 않고 뭐 그런 일들을 많이 겪게 되죠. 그런데 이런 일들의 본질, 이런 일들이 왜 내게 일어나는가 이 말이에요. 이런 사람이 왜 내게 다가오느냐 이 말입니다. 오늘 제목이 사건들의 본질이에요. 무슨 그 텔레비전 프로그램 그 이름 같지만 사건들의 본질. 사건들의 본질이 뭐냐? 결국은 좋은 일이다. 이게 오늘 암송한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가질 바른 생각이에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지라. 메시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의 본질은 결국은 좋은 일이다. 따라해볼까요?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의 본질은 결국은 좋은 일이다. 제가 사건들의 본질 하면 여러분들이 결국은 좋은 일 이렇게 했어요. 사건들의 본질 결국은 좋은 일. 다시 한번 사건들의 본질 결국은 좋은 일. 결국은 좋은 일이다. 이 말씀을 오늘 성경에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됐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말씀은 제가 아주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언제 들어도 힘이 되고 또 위로가 되고 평안이 되는 말씀이죠. 저는 1979년 12월 2일 고등학교 2학년 겨울방학 들어가기 전인데 제가 이 말씀을 제 마음에 새겼습니다. 딱 그날 새겼습니다. 제가 그날 교통사고를 당해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저희를 담당하시던 그 당시 교육전사님 지금은 원주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이신데 그 교육전사님께서 저를 찾아오셔서 주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어주시고 심방을 오신 거죠. 그러니까
개척교회 다닐 때에 그 우리 전도사님께서 신방 오셔서 교통사고 당해 있는 아주 이 똑똑하고 착하고 열심히 다니고 성실한 이 학생이 교통사고 당했으니까, 그러나 혼자 또 이렇게 예수님 믿다가 동생 전도해서 고등학생과 중학생만 나오는, 부모님은 아직 예수 안 믿는 이런 가정을 신방으로 오신 거예요. 그때 주신 말씀이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루느니라. 그리고 이것도 선을 이룰 것이다,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선포했죠. 제가 이 말씀을 딱 믿었습니다. 이 말씀 정말 저에게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인생적으로 엄청난, 이 말씀대로 그 사고를 당해서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후에 어려움 당한 지체들 있으면 꼭 가서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한국대학생 선교회 CC 활동을 했는데, 같이 순장으로 섬기던 경기대 순장님, 저는 이제 연세대, 또 신촌지구라 해서 서지구라 해서 그 쭉 이제 연대, 경기대, 서강대, 뭐 적십자, 간전, 이화여대 이렇게 몇몇 학교가 연합해 있는데, 친하게 지내는 경기대 그 순장님이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데 양평의 길병원이라는 곳에 그 입원을 하고 있는데, 제가 그때 전도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가서 전도사처럼 이 말씀을 읽었어요. 이 말씀을 읽고 합력해 선을 이룰 것입니다. 들은 대로 제 인생에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그 일을 통해서 우리 가족에 다 예수 믿게 되고, 나는 목회자가 되었고, 나는 주님을 더 알게 되었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이분이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저는 신학교로 가게 되었고, 그분은 CCC 간사님으로 가셔서 열심히 섬기게 되었죠. 그 다음에도 사람들에 있어서 사건이 일어난 걸 참 많이 봐요. 열심히 기도하는데, 기도하면 잘 돼야 되는데 결국은 잘 될 거지만 당장 어려운 일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40일 새벽기도 시작하면 엄청나게 좋은 일들이 많아야 되는데 덜컥 막 아프기도 하고 이런 일이 저런 일이 일어나요. 그때 제가 탁 보면서 합력해 선을 이룰 것이다,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옳아요. 이 말씀이 옳아요. 이 말씀을 따라 바른 생각을 가져야 돼요. 내게 일어나는 많은 사건들의 본질은 나를 망가뜨리고, 나를 무너지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고, 나를 부서뜨리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그 선한 좋은 것을 내게 주시기 위한 과정이다, 이 생각을 가져야 돼.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왜 기도하는 나에게, 왜 헌신하고자 하는 나에게, 왜 결단하는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의 본질은 결국은 좋은 일이다, 이 생각을 가져야만 넉넉히 이길 수 있고, 그렇게 살아야만 결국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그 과정이 아름다운 거예요. 마지막에 결국 좋은 일이 일어나지만 늘 불평하고 한숨 쉬고 슬퍼하고 살면 그 잃어버린 시간, 그냥 흘러보낸 시간, 그 아쉬운 시간들 때문에 정말 가슴 아픈 거죠. 한 번만 더 따라해보세요.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시작. 사건들의 본질은 결국은 좋은 일이다. 따라해볼까요? 결국 이 사람 만나려고 그랬군요. 시작. 결국 여기 오려고 그랬군요. 시작. 결국 사람 만들려고 그랬군요. 시작.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주세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목적은 선이다. 하나님의 목적은 선이다. 여러분, 사탄의 목적은 악이고 하나님의 목적은 선입니다. 좋은 사람이 누구냐? 멋있고 뭐 실력 있고 뭐 그 내게 좋은 사람이 누구냐? 멋있고 실력 있고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두 부류의 사람이 내게 좋은 사람이에요. 첫 번째는 뭐냐면 선한 생각을 가지고 내게 오는 사람,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선한 생각을 가지고 와서 나를 책망할 수도 있어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할 수 있어요. 이 사람 좋은 선한 목적을 가지고 내게 오는 사람. 선한 생각을 가지고 내게 오는 사람.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근데 정말 좋은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선한 목적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시죠.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셨어요. 이렇게 딱 부르셨어요. calling 딱 부르시는 거죠. 이렇게. 저는 우리 건물 올 때마다 지하에다 차를 세우거든요. 그러면 지하에 세울 때에 계속 이렇게 보는 글자가 있어요. call이라는 게 나와요. 이렇게 그 차를 오르내리는 그 엘리베이터 같은 데에 콜이 딱 켜지면 이제 오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게 내려가는 도중이나 올라가는 도중에는, 내려가는 도중에는 그게 안 켜져요. 1층에서 지하 3층까지 쭉 가는 동안은 그게 켜지지 않아요. 그리고 반짝반짝 하는 거는 지금 지하에서 3층에서 차가 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막 기다려요. 근데 이제 딱 기다리고 있다가 다시 콜 하면 이제 그때는 오는 거예요, 이렇게 차가 이렇게. 이렇게 쭉 부름을 받고 차가 이렇게 콜링을 받고 이렇게 오는 거예요. 이렇게 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하나님 믿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이렇게 불러서 우리가 이렇게 간 거죠. 선택이라요, 선택. 하나님은 선택하셨고 우리는 선택받았어요. 부름 받았어요. 왜 불렀는가? 사랑하기 때문에. 신명기에 보면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은 너희가 수요가 많아서 대단해서가 아니라 나 다만 너희를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먼저 당신을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당신을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콜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시고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당신, 이 당신에게서 눈을 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왜 부르셨는가? 목적. 왜 선택하셨는가? 목적. 왜 오라고 말씀하셨는가? 목적. 왜 아들로 딸로 삼으셨는가? 이 목적. 한시도 눈을 떼지 않고 잊지 않고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고 당신 인생 가운데 수많은 사건들을 일으키세요. 우연이 아니에요. 액시던트, 우연이 아니에요. 프로비던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수많은 사건들이 일어나는데 왜 하나님은 이런 사건을 일으키실까? 그 목적이 바로 선, 좋은 일, 당신 잘 되게 하기 위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 항상 사건이 있죠. 사건이 있다는 것은 내가 존재한다는 증거예요. 이게 어떤 것이 존재한다, 있다라는 증거가 뭐냐?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건이. 뭔가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 무존재겠죠. 비존재겠죠.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에게 사건이 있다는 건 우리가 존재하는데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들, 좋게 보이는 일, 좋지 않게 보이는 일, 그렇다면 이 모든 사건들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 그것은 선, 또 그 좋은 일이라는 거예요. 좋은 일.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그 찬양 가운데 좋으신 하나님 이렇게 영어는 굉장히 어렵죠. God is so good. 그 노래 반복하죠. God is good, God is good, God is good. 뭐, He's so good to me. 그는 내게 참 좋습니다. 그런 건데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가 하는 모든 사건들은 선이라는 거예요. 당장은 좋지 않게 보이는 일이랄지라도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불평하지 마세요. 예전에 그 CF 보면 감기 걸리지 마세요 이렇게 하는 것처럼 불평하지 마세요. 또 부자 되세요 이런 CF가 있죠. 감사하세요. 제가 그걸 연이어서 한번 하겠습니다. 불평하지 마세요. 감사하세요. 이렇게. 왜? 하나님의 목적은 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좀 마음에 안 드는 장소에 갈 때에도 기대를 가지고 가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선한 일이다라는 바른 생각을 가진 사람에게 주어지는 몇 가지 선물인데 그 중에 첫 번째가 기대예요. 기대. 기대. 이 장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 장소에 가서 나는 더 많이 변할 거야. 기대. 아침에 일어날 때는 기대를 가지고 일어나야 돼요. 저녁에 들어갈 때는 감사로 잠자리에 들어가고 아침에 잠자리에 날 때는 기대감을 가지고 일어나라. 괜히 했는데 멋인데요. 잠자리에 들어갈 때는 감사를 가지고 잠자리에 일어날 때는 기대를 가지고. 항상 사람은 어떤 곳에 갈 때 기대와 두려움이 두 가지가 함께 와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두려움, 걱정이 오기도 하고 이런 일이 일어날까? 기대가. 근데 기대를 선택하세요. 여러분, 나에게 익숙하지 않은 일들을 만나게 되더라도 두려움보다 기대감을 선택하세요. 살다 보면 익숙한 일만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힘들어지면 익숙한 걸 선택해요. 보통 사람에게 무엇이 선이냐? 익숙함이 선이에요. 그러니까 막 아파지면 늘 먹던 음식 먹게 돼요. 이렇게. 막 마음이 아프면 익숙한 사람 찾게 돼요. 엄마, 아빠, 그 다음에 그냥 편한 친구. 그러니까 막 그 사는 게 막 복잡해지면 익숙, 어릴 때 살던 뭐 그 동네 이렇게 찾게 돼요. 근데 살다 보면 익숙한 사람만 만나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익숙하지 않은 일들을 만나게 되죠. 그럴 때도 기대감을 갖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회사에 다니다가 정 익숙하지 않은 부서로 간다. 나는 좌천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기대를 가지세요. 뭔가 새로운 일이 일어날 거야. 정말 내가 익숙하지 않은 마음에 싹 들지 않는 사람을 만나게 될 때도 기대감을 가지게 되세요. 기대감을 가지세요. 이렇게. 이 사람도 자기가 마음에 싹 들지 않는 사람을 이렇게 보면 숨이 턱 막힐 때가 있어요. 그때도 기대감을, 새로운 경험. 경험 가운데 정말 새로운 경험은 사람에 대한 경험이에요. 저 여행지를 많이 간 건 아니지만 선교하러 아우리치도 많이 다니고 이제 그 전에 교회를 돌아보러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 한 36개 지역의 교회가 있으니까 그걸 1년에 한두 번은 돌아봐야 됐어요. 중국 6개, 일본 6개, 미국 12개, 그다음에 뭐 대양주 한국에 뭐 9개 해서 쭉 이제 30몇 개 지역을 돌아봐야 되니까 가보면 진짜 다 이렇게 달라요. 이렇게 엄청 다르죠. 그런 지역에 갈 때나 또 가서 또 사람들 만나오면 지역별로 엄청 또 달라요. 많이 달라요. 사람이 살다가 익숙하지 않은 사람, 익숙하지 않은 곳, 익숙하지 않은 일, 낯선 일 만날 때에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이걸 가지고 기대감으로 짜증내거나 불평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기대감. 하나님의 목적은 선이다. 저도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떤 일을 행하실지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아시는 분 있으면 저한테 말씀 좀 해주세요. Nobody knows.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세요. 그래서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이런 사건이 일어날 때는 또 무슨 일을 일으키시려고 이런 사건을 일으키실까? 모든 사건들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의 목적은 선이다. 하나님은 한번 부르시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결단하고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정하고 출발한 당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돌보십니다. 믿으십시오. 하나님께 선택한 당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의 목적은, 하나님의 목적은 선이다. 이어지는 마지막 두 번째
두 번째가 마지막이야. 두 번째 마지막 메시지는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할 선을 이룰 것이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목적은 선이다인데 두 번째는 모든 것이 합력할 선을 이룰 것이다. 오늘 보면 암송한 말씀에 모든 것이 합력할 선을 이루느라 모든 것, all things, all, 모든 것. 에이 그래도 다른 일은 몰라도 그 일만은 어떻게 그 일이 선을 이루겠습니까? 가슴 아픈 일, 지울 수 없는 일, 내가 용납할 수 없는 일, 내 인생 가운데 내 인생의 커리어에서 빼놓고 싶은 일, 빼버리고 싶은 일. 정말 내가 믿어줄게요 하나님. 우리는 믿어줄 때가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 제가 믿어줄게요. 알았어요. 믿어줄게요.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룬다. 그냥 믿어줄게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 일만은 아니에요. 하나님도 입장 받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그 일이 내 인생에 합력해 선을 이룰 수 있겠어요? 하나님 제가 믿어줄게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 사람만은 아니에요. 하나님 아무리 어떻게 이 사람을 만난 것이 내게 선을 이룬단 말입니까? 다른 사람 몰라도 이 사람만큼은 아니라고 생각되는 아주 지긋지긋한 사람 있죠라고 물어보면 고민하겠죠? 이렇게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도 포함입니다. 원 플러스 원 정도가 아니라 그냥 그게 본 제품입니다. 그것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그 일도 포함됩니다. 모든 사건, 당신에게 일어난 모든 사건, 모든 일, 모든 사람, 모든 곳, 그것이 다 어우러져서 오늘 이렇게 인생의 무릎 꿇은 당신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겁내지 마십시오.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이게.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이런 확신이 늘 있었어요. 그래서 이겼어요. 수많은 사건이 있었죠. 돌에 맞는 사건, 쫓기는 사건. 여러 지역 다녔어요. 사도 바울이 다닌 지역은 그 당시 제가 그 지도를 다 그려놓고 그 당시에 해보니까 12,000km 걸어서 다녔어요. 1박 2일 수련회 하고 다닌 게 아니에요. 어느 곳에 3년, 어느 곳에 2년, 6개월, 12,000km 백두에서 한라까지 12번을 왔다 갔다 한 거예요. 서울서 부산까지는 뭐 스물 몇 번을 왔다 갔다 한 거예요. 스물 몇 번이 뭡니까? 뭐 엄청나게 여러 사람 만났어요. 어떤 사람은 떠나가기도 했고 다가오기도 했고 아들 같은 사람이 있기도 하고 원수 같은 사람 만나기도 하고 감옥도 들어가고 좋은 일 귀신 내쫓아졌는데 빌립보 감옥에 들어가기도 했는데 어떤 일이 났어요? 빌립보 교회가 섰잖아요. 쫓겨갔는데 쫓겨간 지역에서 교회가 섰잖아요. 이곳에 있다가 쫓겨가면 그 쫓겨간 지역에서 죽어야 되는데 안 죽고 교회가 섰잖아요. 눈이 아파서 그 방금 전 눈이 아픈 가시가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갈라디아 교회에 사랑을 받게 됐잖아요. 주의 음성을 듣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주의 음성을 듣게 됐잖아요. 건강하고 팔팔하면 주의 음성을 들을 일이 없는데 아프니까 기도하다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체포되니까 로마까지 갔잖아요. 그죠? 그게 사도행전 20장부터 28장까지 이야기잖아요. 예루살렘에 체포되니까 로마에 가 어떻게 공짜로 가잖아요. 하여튼 어려운 일을 통해서 공짜로 당신의 꿈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복도 있을지어다. 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이 말씀이 당신의 생각에 확 박히길 주님을 선포합니다. 네. 우리 오늘 이 시간 함께 참석하는 자녀들 쉬운 말은 이거예요. 내가 살아갈 때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지만 그 일 끝자락에는 끝에는
하나님이 준비한 선물 같은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 만나도 겁내지 말고, 어떤 일 만나도 겁내지 말고, 도전하고 꿈을 품고 희망을 가지고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하고 대답하고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사건들의 본질 하면 결국은 좋은 일. 시작. 사건들의 본질. 제가 이렇게 새벽마다 하는 메시지는 막 여러 말 하지만 딱 한 문장이에요. 그것만 기억하면 돼요.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사건들의 본질은 결국은 좋은 일이다. 오늘은 조금 길지만 하여튼 사건들의 본질은 결국 좋은 일이다. 자, 시작. 사건들의 본질은 결국은 좋은 일이다. 예. 할렐루야.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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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시작할 때 불렀던 찬양이 참 제 마음을 많이 터치 이렇게 했어요. 그 주나의 모습 보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불을 좀 꺼주시고 우리 교육자들 다 나와주시고 이렇게 우리 이 찬양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상한 나의 마음 얼굴들을 다 보시네. 펴시고 가슴도 펴시고 마음도 펴시고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마음 홀로 울던 마음 하시네. 주 나의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아멘. 그래서 내 곁에 있는 사람은 선물이에요. 현재 있는 사람이 선물이에요. 그 선한 계획 안에 그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곁에 있는 사람은 선물이에요. 선한 계획 안에 그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일이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한 계획 가운데 그 일이 있는 거예요. 꼭 교회 일만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하는 일들, 이 장소가 당신이 있는 곳이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한 계획 가운데 당신이 서 있는 곳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하세요. 그 일, 그 사람, 또 그 장소에서 감사하며 잘하세요. 오늘은 이렇게 축도 없이 쭉 기도해 나가는데 기도하시다가 이렇게 현장으로 돌아가면 되는데 우리가 또 변함없이 우리 목사님들께서 전사님들께서 우리 자녀들 인생을 축복할 거예요. 기대감을 가지고 살게 해달라고. 어떤 사람 만나도 어떤 곳에 가도 어떤 일을 만나도 주눅들지 않고 낙망하지 않고 힘있게 살도록.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혹시 정말 아직 이 마음이 힘든 부분이 있거나 하면 그것을 구체적으로 묻지는 않겠어요. 그냥 일어나 이렇게 천천히 그냥 눈 감은 채로 일어나 주시면 우리 목사님들과 제가 이렇게 안수기도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머리를 왔는데 이 말씀이 머리로 왔는데 아직 가슴으로 용납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 생각을 지배하고 마음을 지배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렇게 안수하며 기도해 드릴게요. 주나의 모습 보내 우리에게 눈 감고 찬양하면서 기도로 들어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나의 모습 보내 기도하시다가 각자의 위치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자녀를 위해서 안수기도 하고 또한 기도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우리 성인도 기도해 드리겠습니다.